Quiet Place는 과장을 약간 보태면 정말 굉장한 영화였습니다. 오로지 소리에만 반응하는 괴물을 내세워 간결하면서도 날카로운 각본과 시종일관 조용히 관객을 압박하는 연출로 무엇 하나 허투루 낭비하지 않아 몰입할 수밖에 없는 공포영화였죠. 더군다나 제게는 코미디에 능한 이미지의 배우인 존 크라신스키가 웃음기를 쫙 빼고 연기한 데다가 연출까지 맡았다는 걸 알고 더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속편은 어쩌면 당연하게 전편의 참신함을 따라가지 못했어도 여전히 재밌는 공포영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세 번째 영화까지 나올 예정이지만 그 전에 스핀오프인 Quiet Place 첫째 날이 개봉했는데 이거 어째 호불호가 꽤 갈릴 것만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봤으나 취향이 다른 분들께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시거나 실망하실 만한 부분도 너무 명확한 바람에 감히 자신있게 재밌었다는 말씀을 드리긴 힘듭니다. Quiet Place 첫째 날은 제목 그대로 1편에서 봤던 괴물들이 막 지구에 들이닥쳤던 첫째 날의 충격과 혼란을 다룹니다. 이미 2편에서 잠시나마 볼 수 있었던 광경과 다른 게 있다면 이번엔 작은 마을이 아니라 무려 뉴욕이라는 일상적으로 커다란 소음이 늘 가득한 대도시가 배경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스케일이 한층 커졌고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 2편에 비해 좀 더 괴수물이라는 장르에 가까운 연출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떤 장면의 경우에는 거의 오마주에 가까울 정도로 에일리언을 연상시키기도 했고요. 그런 아비규환이 펼쳐지기 전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삼이라는 공교롭게도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환자입니다. 더군다나 삼이라는 곧 죽게 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호스피스에서 덤덤하게 머지않은 운명을 마주할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하루는 간호사가 다른 환자들과 함께 시내에 공연을 보러 가자는 말에 삼이라는 썩 내키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시내에서 피자를 먹고 온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함께 버스에 오릅니다. 이리하여 마지못해 공연을 보던 중에 삼이라가 홀로 밖으로 나온 순간 혜성 같은 물체가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제가 제작사의 입장이라면 이 영화를 스핀오프로 기획한 건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편의 영화가 성공한 마당에 하나라도 더 빼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할리우드에서는 지극히 뻔한 수순이기도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상황이 갑작스레 펼쳐졌을 첫째 날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궁금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배경을 작은 마을에서 뉴욕으로 바꿨다? 아마 이건 주어진 여건 안에서 관객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한 거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1, 2편의 가족이 겪었던 건 벌써 맛보기로 보여져서 다시 시간을 돌리기엔 애매하니 아예 캐릭터도 바꿔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괜찮을 거라는 계산이 깔렸겠죠. 그 와중에도 전편들과의 연결고리로 2탄을 말미에 잠깐 등장했던 디몬하운스의 캐릭터가 등장하긴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캐릭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신 분이라면 마음을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낚시도 이런 낚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잠깐 나오는 게 고작입니다. 저는 이 캐릭터에게 헨리라는 이름까지 주어졌길래 2편에서 들을 수 있었던 사연을 주인공과 함께 풀어가는 줄 알고 봤다가 제대로 낚였습니다. 다시 말해 Quiet Place 첫째 날은 철저하게 주인공에만 집중하는 스핀오프 겸 프리퀄에 충실한 영화입니다. 한편으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으며 저 역시 큰 이견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스핀오프로서의 성격이 강할 줄은 몰랐던 데다가 흥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의 영화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해 좋은 반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서는 참패한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도 그 원인 중 하나로 프리퀄이라는 점이 꼽혔었는데 이 영화는 단지 배우가 바뀐 선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새로운 캐릭터를 비롯해 여러모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나온 걸 약점으로 지적해도 이상할 건 없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디몬하운스의 캐릭터가 거의 까메오에 머물러 의아했던 건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Quiet Place 첫째 날은 때때로 파괴적이고 무자비한 괴수물의 특징을 더 진하게 보여주는 반면 전편들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칭찬을 받았던 긴장감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괴물들이 떼거지로 등장하는 장면을 10분 활용해 관객들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도 아니라 지루하고 심심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나마 가장 큰 스릴을 안겨주는 건 괴물도 인간도 아닌 고양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편들과 동일한 괴물이 나오는데 긴장은 줄었고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도륙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면 대체 이 영화는 뭘 위한 걸까요? 바로 포스트 아포칼립스에도 반드시 필요한 휴머니즘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편들도 주인공들이 놓인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온화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1편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2편도 1단의 무리를 제외하면 여전히 대부분이 인간미를 간직한 채 서로를 돌봤었죠.
Quiet Place 첫째 날도 이 뜻을 이어받아 삼이라는 시한부의 삶을 사는 동안 잊고 있었던 일상과 추억의 가치를 찾으려 하고, 우연히 삼이라와 만난 에릭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녀를 도우면서 험난한 여정을 함께합니다. 여기서 삼이라가 데리고 있는 고양이의 이름이 프로도라는 것도 참 재밌게 다가오는 로드무비가 되는데, 사실 여러분 각자가 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는 순전히 두 캐릭터의 심리를 이해하거나 동화될 수 있는지에 달렸을지도 모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괴물들이 들이닥쳐서 삽시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피자를 먹겠다고 하지, 또 한 사람은 그걸 말리긴커녕 도우려고 나서는 걸 보면 도통 납득이 안 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그 유명한 말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 영화의 호불호를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를 좀 하자면 Quiet Place 첫째 날은 전편들보다 더 넓고 깊은 휴머니즘을 지향합니다. 1편과 2편이 공포영화라는 장르 안에서 각각 부모의 책무와 자녀의 성장이라는 테마를 간직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인간다움과 더불어 혼란, 분노, 갈등이 뒤엎은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존, 화합, 협력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뉴욕의 평균 소음은 90dB이며 이는 비명이 끊이지 않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자막을 띄우는 것도 그래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마냥 화려해 보이는 대도시 속에서도 누군가는 매일 고통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는 것처럼 말이죠. 각본에도 참여한 마이클 사노스키 감독은 전작인 피그에서 존윅만큼이나 터무니없는 발단으로 시작해 끝내는 한 인물의 무거운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Quiet Place 첫째 날에서도 사미라와 에릭을 통해 필멸자인 인간의 유약하면서도 강인한 면모를 시적으로 그려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비명을 내지르는 장면이나 결말 등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절절한 감정이 전해지는 건 틀림없으나, 괴수물이라는 장르와 무난하게 융화하는 데는 다소 미숙해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대다수의 관객들은 괴물들이 갑작스레 출현했던 날에 지옥과도 같았던 광경이 어땠을지 궁금했을 텐데, 정작 이 영화는 카메라를 삼이라의 시점에서 다루며 삽시간에 정리해버리는 편법을 씁니다. 게다가 그 편법이 일어난 사이에 괴물의 특징과 약점을 다 파악해버리기까지 해서 가장 흥미로웠을 파트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께서 영화를 직접 보시면 금세 아시고 동의하실 것 같으니 생략할게요. 그리고 어디선가 홀연히 나타난 에릭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게 없는 바람에 3이라 이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아마도 주제와 결부를 지으면 의도적인 장치로 보이기도 하지만, 관객들이 보기에 가뜩이나 돌발 행동을 하는 주인공의 옆에 엉뚱한 인물이 하나 더 있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묘한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루피탄 용은 무슨 영화에서든 캐릭터의 감정을 표정에서까지 매우 섬세하게 연기하는 걸 보면 매번 감탄하게 됩니다. 이 연기가 여러분의 몰입과 감정이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